무료지만 와인을 챙겨오지 않아. 고깃덩이에 숨어있어. 한번 해드릴게요. 나는 우둔살로 만든 육회고요. 쪽파랑 노른자를 섞어서 제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언니랑 좀 이따 제공될 고기 위에 트러플 올려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신 말씀 해주세요. 드셔보시다가요? 빵이랑 함께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바다의 향이 가득하네요. 후추로만 간을 했습니다. 만약에 싱거우시면 일단 그 보신 치미추리 소스 와사비 한번 곁들여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간장과 식초 베이스, 향신료랑 이제 견과류가 들어가는 하는데 지방이 많아서 미지근 정도로 등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이 많아서 저는 미디움 정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부채살은 이제 미디움 레어에서 미디움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고기 있으신 말씀해주세요. 미디움 레어. 아, 미디움 레어. 네네, 알겠습니다. 귀엽다. 맨 처음에 드셨던 부위에서 나오는 고기고요. 쫄깃쫄깃한 식감 느끼실 수 있어요. 영롱해. 많이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유도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버섯 반찬. 버섯 반찬 하나 있고. 우유도 트러플 오일 사줬어요. 모든 요리에 다 넣자. 한우 등심 부위로 만든 함박 스테이크고요. 크림 스피니치입니다. 시금치랑 예쁘다 예뻐. 그치. 다 넣지? 괜찮으세요? 네, 맛있어요. 한우 버섯 덮밥이고요. 예, 해물 된장찌개 끓이면 바로 제공해드릴게요. 진짜 막구였다.